저기 쏙 날씨가 좋아가지고 예. 예. 원희룡 지사께서 계셔서 오늘 겸사에 와서 인사차 입고 온 거지 뭐. 청주공항으로 세종시에서 그 다음에 청주공항으로 돕자 그랬어요. 예, 예. 야, 우리 장관님도 어떻게 그 큰 행정을 다 하시나 몰라. 아무 전 익숙해지면 뭐. 실도에서 그 FTA 관련해서 많이 건의하신 걸로 아는데 FTA에 관해서? 아직까지 뭐 한중 FTA? 예, 그렇죠. 한중 FTA. 아직 뭐 상권 협상 중이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우리 민감한 농업 부분은 많이 그 보호를 한다,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협상 그 방침이에요. 예.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도 그 정도의 방침이고. 제주도에서 11개 품목을 좀 총리가 품목 합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농식품부에서 그 전체적으로 좀 협상에 또 그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빨라요. 구체적인 품목을 알면은 뭐 온갖 데서 다 그냥 그런데 또 그렇게 지금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그 에너지 독립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탄소 제로를 전제로 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청정 에너지의 실험장이자 메카로 될 겁니다. 우리 장관님께서는 워낙에 에너지 산업의 전문가시가지고 사실은 우리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앞으로 좀 경제성 그 지점을 지날 때까지 전체적으로 좀 조화롭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게 맞는 얘기고요. 근데 제주도에 관해서는 풍력이랄까 전기차랄까 아니면 이런 그 여러 가지 LNG라든가 청정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실제 기업들도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장관님께서도 예, 뭐 보시죠. 뭐 근데 제주도만 하더라도 이제 굉장히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. 그리고 그 여기도 인구가 빨리 그 인구 증가속도가 빠르게 빠른 도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이라는 측면에서 우선 뭐 우선 에너지 안정성, 공급 안정성 두 번째가 이제 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그런 뭐 좀 더 이제 활용도를 높이고 그렇죠.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